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1번 악처 고민이네. 악처 고민. 공처가 있죠. 공처가. 그죠? 공처가. 공처가 있습니다. 자, 공식을 작성해 볼게요. 모인이네. 모인. 모인. 그 다음에 개해. 인의 합이네. 인의 파. 그죠? 그 다음에 신미. 이 사람 신미 쓰는 순간 수목이 엄청 세네. 그죠? 수가 엄청 세네. 식상이 굉장히 세네. 봅니다. 그 다음에 정류네. 정류. 정류가 되어있습니다. 정류.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식상이 너무 세다. 바로 통관 됐다. 그죠? 식상이 너무 세네. 제일 센 게 지금 수다. 수. 그죠? 그래서 용신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억부 용신을 하면 6억을 지금 용신을 잡아야 되겠네. 그죠? 하지만 지금 조로 보면 굉장히 춥잖아요, 지금. 인의 합, 해묘미 합, 인미 기문들이 되어있네. 인유 원진들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되어있는데, 화토가 들어오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그죠? 유금이 들어오도 괜찮은데, 화토가 들어오면, 근데 유금이 들어와봤자 또 금생수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토로 들어오는 게 좀 좋다. 일단 여기 있는 글자를 가지고 이제 용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화가 지금 보이진 않죠. 이 안에 지금 암장되어 있고 지금 조화가 써 있는데. 그죠? 조화가 써 있는데 화가 들어와도 좋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해묘미 합되어 있고 인에 합되어 있고 자기 일간이 건이 지금 유금에 지금 건을 두고 있는데 일단 수도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수도 굉장히 거의 신약하면서 재성다공에 신약하면서 시간에 이렇게 그 편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처가들이 많습니다. 제다 신약 자체가 공처가들이 많아요. 제다 신약 자체가 원래 우리가 제다신약이라든지 비경겁제 다공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를 긁는 팔자거든요. 좀 재수없는 애들이에요. 재보면은 이런 애들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집안이. 그죠?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 하는 일이 망하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죠? 아니면은 뭡니까? 심하면 아버지 사망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서 집 나가본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많으면 엄마가 시집을 하면 더 갚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아버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재성 다공자들이 참 피가 안 좋은 팔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피가 안 좋다. 피가. 그러니까 뭐야, 인간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주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신약의 특징이 뭐예요? 샤트맨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샤트맨들이. 그죠? 샤트맨들이 많고. 이 사람은 더군다나 또 식성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니 감당 못 질러 얘기를 갖다 너무 잘하죠. 이런 사람들이. 식성 많은 사람들이 꼭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사주 식상이 이렇게 넘쳐버리면 또 뭡니까? 자식하고 인연이 없어요. 자식이 또 잘 안 돼요. 이러면 자식이 잘 안 돼요. 안 좋아요. 이러면 식상이 너무 넘쳐버리니까. 더군다나 식상이 넘치고 또 이 사람 근데 수화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면 아우생화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 이런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화는 좋다는 말이잖아요. 돈벌이 수화는. 이 사람은 일반 직장 생활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식상이 이렇게 강해버려. 왜? 대항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연을 주는 위사람이잖아요. 그죠? 위사람한테 대항 심리를 갖고 있는 게 식상인데 이러면 직장 생활하기 어렵죠.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부별 아닙니까? 자식 낳고 남편하고 이별이네.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식상이 이렇게 너무 강해버리면
남자 대화 안 하죠. 더군다나 월주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시주에 있는 것보다는. 시주는 아래 사람에게 이제 그렇다는 말이고, 열을 주는 윗사람에 대한 대항심이고, 이게 불평불만이거든. 식상이. 그죠? 불평불만이거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식상에 이렇게 또 이 파도 되거든, 이게. 합도 되지만, 할 말 못할 말 뭐, 얘기 다 합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윗사람이 잘못된 것을 반드시 지적한답니다, 이 사람. 그날 안 넘어간다면 입이 들썩들썩 돼갖고. 그죠? 잘못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 남자인데 이 저 뭐냐면은 재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연주에 있다. 그죠? 연주에. 그러니까 일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문이나 원진살이 있으면서 재성이 열흘지에 있는 사람들, 열흘주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연상의 여사 있잖아요. 연상의 여사하고 이렇게 인연이 좀 많다. 이래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가지고, 나 연상의 여사 아닌데요. 처음에는 20대는 연상의 여사 만났다가 나중에 보상심리로 어떻게 됩니까? 나이 40, 50대, 지금보다 10살 아래 있는 여자 만난다니까? 꼭 공식이야, 이게 보면은. 이 사람 연상의 여자, 연상의 여자 아닙니다. 나보다 10살 아래 있는 여자하고 만났다. 이랬습니다. 알고 보면 젊었을 때 연상의 여자하고 사귀었던 적이 있어. 그래서 반대로 대를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또 이게 연마성에 이렇게 저 뭡니까?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여자하고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볼일을 보기 위해서 타지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던 중에 이렇게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아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병화가 또 들어있네.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식까지 낳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인미 기문이 되어 있어가지고 처가 정신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지만 그죠? 자기 본인도 그럴 수 있는데 재성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게 인유도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일시 자체가 뭐냐면 부부궁이거든. 그러면 인유 원진이네. 또 여기도 그죠? 예약은 아닐지라도 또 이 재성에 또 인미 기문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은 부부간의 어떤 변태성 아니면은 처의 정신질환에 우리가 내려 얘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게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게합화돼가지고 사주 전체 어떤 화기운을 갖다가 더 북돋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알겠죠? 그죠? 대부분 보면 여자 일주에서 신민주들이 보면 제일 첩이 많아요. 신민주들. 요 안에 지금 관성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자 같으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동굴로 갔다가 남자 만났다는 뜻도 되고, 또 여기 정화가 있는데 또 여기 정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남편 나왔고, 뭐 또 다른, 신민주들이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첩이 제일 많아요. 신민주들이. 그 다음에, 이 신금에서 정화를 만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간론에서 그죠? 이거 같은 게 안 좋은 거 세 가지 좀 뭐가 있습니까? 을목에서 신금, 그죠? 그 다음에 개수에서 신금에서 정화, 그죠? 그 다음에 정화에서 개수. 요 관계가 세 개 다 비슷하다 그랬죠. 요쪽으로 보게 되면은 변제. 그죠? 요쪽으로 보게 되면은 뭡니까? 평관.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남편 꼭 지질이 없다 그랬잖아요. 또 잘못하면 정신병 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신금일관에서는 뭡니까? 재물이 신속히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그랬죠. 이게 전부 똑같이 통변하면 됩니다. 이 자체가. 이 세 개가.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요런 되면 변제죠. 요쪽으로 보면은 평관이잖아요.
현재 병관. 그 병관이 뭡니까? 직업성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여자 같으면 남편이 아니라 뭡니까? 깡패를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슷한 식으로 요걸 이전체화라고 그러죠. 이전체화. 그죠? 요거는 소해 주어. 요거는 여러분 동사 요격. 그죠? 비슷하게 이렇게 그 통변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 정신이자 정신. 정신. 그래서 이렇게 신금에서 정화를 받는 사람은 정신병자들이 많답니다. 정신. 그래서 이런 사람 성격도 굉장히 고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 검찰, 형사계통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금에서 임수를 만나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죠? 임수를 만나면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개수를 만났어. 개수를 만나면 뭡니까? 보승이 녹, 저, 빗물에 맞아, 녹, 저, 그런, 빗물에 맞는 행복인데, 자기 재수가 있어도 절대 알아주질 않는다는 그런 불안한 경우가 있답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이 신금에서 개수를 만난 사람들. 공주병, 왕자병, 이해갑니까? 그 신금에서 임수를 만난 사람은 그건 진짜 연합이 맞답니다. 그건 진짜 잘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잘생겼다 그걸 떠나서 여기서 식감론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신금에서 개수를 만난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그 뭐랄까 잘생겼다 나는 또 나는 엄청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이 제일 많은 저 관계가 이 관계를 보시면 그 다음에 신금에서 무토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야산에 그죠? 보석이 산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 가난한 선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자체를. 자 그러면 책을 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척 호민인데 이 사람은 수도 많고 식상도 넘친 데다가 해묘미, 인해합 이래가지고 재성도 넘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수완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식간은 뭐냐 화수주옥 소회주옥, 화수주옥 주옥을 불에 태우는 경우로 세상은 보는 무기력함이 있답니다. 이게 생각하는 바가 좀 엉뚱하고 있잖아요. 그죠? 좀 그 성질이 좀 난폭하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신금 같은 거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이야. 근데 이걸 갖다 다시 용광도에 넣는다? 안 맞잖아요, 이러면. 그죠? 그럼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화가 강하고 또 일주가 또 신약하면은 그죠? 정신 이상도 우려된다는 말이죠. 안 그래도 관성이 넘치면 정신 이상도 많다 그랬죠. 여명에 신금일간이라든지 경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명에서 그죠 사업의 계절이 태어나가지고 화가 많다든지 하면은 엄살 좀 못해서 있잖아요. 그런 과장 좀 해서 시내버스 타고 가도 손만 대면 홍보를 해본답니다. 여자가 그만큼 빠르답니다. 그렇죠. 뭐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주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경신금일간들 특히 신금일간들이 사업의 계절이 태어나가지고 화가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남자 손만 대도 실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반응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자로 인해서 그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겠죠. 왜냐면 관살 다공자로 되기 때문에 관살 다공자는 뭐였습니까? 세상에 버림받은 팔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안 좋겠죠. 어쩌죠? 이내 남자하고 이내 있고 또 일복은 일복은 어쩌거나 많을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임수가 이제 있으면은 임수가 있으면은 정화의 어떤 효의가 좀 덜하답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잡아주니까. 그렇지. 얘가 잡아주고 잡아주니까 수극화해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금에서 개수는 천뢰하게 재능을 드러내기도 힘들고 타
받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금에서 운수를 만나야만 자기 재주를 남들이 알아줘. 근데 개수를 만나게 되면 남들이 잘 알아주질 않아요, 자기를. 재수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뭐냐, 특별한 전문직에 많답니다. 어떤 특별한 전문직이냐 하면은 세균성 어떤 의학 개통이 있죠, 그죠?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은 혀로서 어떤 음료의 맛을 파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루 종일 술 먹는 사람이 있다 카드야. 직업이 몇 도짜리다. 이 맛은 어떤 맛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 직업이래.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 머리가 예민하고 인경변이 빠르다. 말주변도 좋다는 뜻이죠. 하지만은 뭡니까? 임수에 비하면 좀 불리하죠. 발벽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지구력이 부족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한답니다. 신금에서 개수를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신금에서 무토를 만난 반응 피상. 타인의 조력이 실제로 도움이 안 되며 인복이 없는 편이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 사람은 지금 토가 지금 기신 역할이 아니고 농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인복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인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대부분 조합 자체로만 봤을 때 아는 지식은 많이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왜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보석이 빛이 다 가려져 버렸어. 그래서 무토는 어떤 임수를 맡게 되고, 그죠? 그런 현실성이 떨어지겠죠. 무인극이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그죠? 현실성이 떨어지고 어떤 식상이 현실적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또 뭡니까? 가난한 선비사주에서 많이 볼수 있다는 뜻이죠. 인생이 이렇게 말하면 수가 강해서 검침될 때는 또 무토가 어떤 구제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인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은 어떤 팔다리를 나타내는데, 그죠? 팔다리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인수가 너무 심하게 많다. 인수가 귀신이다. 거기다가 뭐 무술전이 들어왔다. 옛날처럼,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팔다리가 뽀뽀되지 교통사고 벌어진다고. 팔다리를 갖다가 식상으로 봐요. 이해갑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죠?